안녕하세요 여러분, 라이다마입니다.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이수무기 중 하나인 노든의 공을 새롭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이 활이 이수무기 중 하나인 노든의 궁인데요. 이 노든의 궁을 얻는 방법은 제가 이제 영상 올려둔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노든의 궁을 얻는 정상적인 방법은 엑스칼리버가 필요합니다. 엑스칼리버는 발할라 콘텐츠의 거의 엔드 콘텐츠로서 상당히 많이 진행해야만 이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이수무기입니다. 그래서 결국 노든의 궁은 엑스칼리버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더더욱 엔드 콘텐츠인데요. 그런데 제가 지금 발견한 새로운 방법은 바로 이 노든의 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 방법은 바로 강가습격 세번강에서 얻을 수 있는 신규 능력인 어깨치기를 배우시면 됩니다. 이 어깨치기 능력으로 원래는 엑스칼리버로만 부술 수 있는 이 노든의 궁 암석을 부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해외 유튜버의 그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? 이렇게 어깨치기를 배우시면은 엑스칼리버 필요 없이도 노든의 궁을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노든의 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노든의 궁은 적과의 거리가 멀수록 공격력이 증가하는 특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수치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전에 노든의 궁 실험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요.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 노든의 궁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프랑크 귀족 중에 활을 주로 쓰는 녀석이 있는데요. 그 녀석과의 전투 장면 보여드릴게요. 이상 라이다마였습니다.
Sister Lilybun. They fought for honor, but are no more.